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꾸려진 뒤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립니다. 당에서는 김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이동 신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합니다. 안건은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 방향 등 민생 경제 현안으로 정해졌습니다. 주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진행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국회에서 여는 건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후 10개월여 만입니다.